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국회 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좀 몇 가지 사실 확인 좀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6월 4일에 윤석열 총장 지시로 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된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하고 총장은 이 사건 관련돼서 지휘하지도 않고 보고받지도 않겠다. 이렇게 지시사항을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대검 부장회의가 그러면 대검의 입장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은 뭐 사후에 보고는 받겠지만 그 대검 부장회의에 이런 방향으로 해라 지시하든지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을 뒤집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네. 한동훈 검사장이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에 연루될 수가 있고 그거는 총장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검찰권을 행사한다면 이거 검찰 전체의 위기로 빠질 수 있어서 저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그 이후의 과정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대검 부장회의의 부장들 다섯 명은 이 검언유착 사건이 죄가 된다. 강요미수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수사 전문 수사 자문단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보고 받았습니다. 네. 네. 그 이 부장들은 그런 입장 맞습니까? 이 언론 보도된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장 회의가 대검의 입장을 결정하는 주체 아닙니까? 총장이 네.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네. 보고를 받고 또 지휘감독도 할 것이다. 부장회의 결정을 따르라 이렇게 한 것이고요. 네. 또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하여 결정하라 이런 공문을 수사팀이 있는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공문 가지고 있나요? 공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문 좀 보내 저 우리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하나 좀 보내 주십시오. 그것도 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의결로 해 주시면 그 공문을 드리도록 요건, 하겠습니다. 요건 제 질문 끝나고 네.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검 부장회의에서 일단 이 서울지검 수사팀하고 의견이 같아요. 이거는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방향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검 대변인 명의로 기자들한테 대검 수사팀, 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수사자문단을 강행을 해야 된다. 계속 이런 입장이 전달되고 있어요. 이 대검 대변인은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근데? 대검 그 부장회의가 6월 19일 날 열린 바가 있는데요. 네.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그 수사팀은 그날 회의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검 부장회의도 그 아무런 의결 없이 결론 없이 산회를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네. 언론 보도에서 확인된 게 6월 19일 날 대검회의에서는 네. 결론을 못 내고 네. 월요일 날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네. 자, 그리고 대체적인 의견은 전문수사자문단은 적절하지 않다.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맞다. 이게 네. 부장회의의 대체적인 얘기였는데 네.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왜? 네.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 해서 결론을 못 내고 월요일 날 다시 논의하자고 한 게 그날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토요일 날 중앙일보에 대검 보 관계자 이름으로 대검에서 전문수사자문단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보도가 누구 명의로 누가 입장을 발표한 건지 혹시 아세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날이 19일 날 네. 대검 부장회의 다음 날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다음 날 보도가 네네. 됐다가 네.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건 우리가 논의한 거고 다르지 않냐 네. 항의를 해서 다시 정정 보도가 됐어요. 네. 이거는 만약에 대검의 누군가가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불법 행위입니다. 사실상.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요. 네. 그 19일 날 산회가 됐는데 부장회의가 네. 산회가 됐는데 다음 날 언론 보도에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대검 부장회의가 전문수사 자문단 회부를 결정했다. 네. 이렇게 특정 일보에 네. 보도가 나가고 이후에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또 말이 좀 엇갈려서 그 오보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오보 대응으로 인해서 약간 기사가 바뀌었는데 주어가 네. 그러니까 대검 부장 회의가 아니라 대검이 결정했다 이런 보도 오보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대검이라는 건 대검을 지휘하는 사람은 총장 검찰총장인 셈이죠. 네. 그러면 검찰총장이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되는 것이죠. 그 보도에 따르면 제가 지금 예, 네. 그 말씀을 우리 장관님 정확한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6월 19일 부장회의부터 시작이 돼서 네. 바로 어제까지 계속 대검의 입장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시와 국민들한테 공개한 약속에 따르면 네.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이 대검의 입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문을 내려보냈고 공문을 네, 회수하지 않은 이상은 네. 네. 이 검언유착 문제에 관한 한 대검의 입장은 부장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아무리 좀 할게. 그러면 부장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된다. 강요 미수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거의 출입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로는 지금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대검 간부들은 한동훈 검사장도 공범이라고 본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수사팀의 이런 엄정한 수사, 원칙적인 수사를 대검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부장회의는 가로막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거 누가 가로막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대검 대변인 이름으로 기자들에게 언론 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대검의 입장이라는 얘기가. 근데 대검 부장회의와 입장이 달라요, 이게.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한 거,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입장, 이게 대검의 입장이라는 게 대검 부장회의의 의견과 다릅니다. 이게 대검 대변인이 만약에 임의를 했다면 이 사람 처벌해야 되고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다면 윤석열 총장을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안 그래도 확인하는 중에 있고요. 네, 확인하는 중에 있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아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선 오보 대응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대검 부장회의가 전문수사 자문단 회부 결정을 했다라는 보도 이후에 오보 대응을 해서 대검이 결정했다라고 바꾼 것은 부장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이 없었다를 반증하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네. 그 오보 대응이 아닙니다. 조삼모사예요. 대검 부장회의가 주체가 되든 대검이 주체가 되든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는 대검 부장회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검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말을 바꿔서 조삼모사에서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부장회의가 결론이 없었다라는 것을
헤아릴 수가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6월 4일 총장 공문으로 이 사건 지휘를 부장회의에 일임을 한 것인 만큼 결국 스스로 내린 공문의 취지를 어기는 결과가 돼버린 셈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집행공무원은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법과 규정과 절차를 따르는 게 집행공무원의 헌법적인 임무예요. 그런데 그거 안 따르면 이 집행공무원의 집행행위는 원천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어긋나서 이게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절차 어긋나서 그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뭐 대법원장이 또 자기 측근 판사한테 일 시켜갖고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그거 뭐가 다르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약속한 절차를 위배했는지를 우리 저 법무부 장관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런 절차 위배 행위가 왜 생겼는지를 꼭 우리 올 회의 끝나기 전에 장관님 파악한 걸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파악 중에 있고 그 두 가지 결국은 오보 대응을 보면 부장회의에서는 아무런 결론 없이 산회가 됐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총장이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결국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그런 실책이 됐다라는 점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